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뭐 빨리 온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와? 저도 바빠서 늦게 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 네. 내일 캠핑 가는 거 아시죠? 뭐 제주도 뭐 근데 제주도로 안 가는데 왜 뭐 제주도 느낌 제주도 나게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제주도 식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뭐 어디로 가요? 그거는 내일 가지고 오시면 압니다. 내일 아침에. 뭐야 이게 무슨 뭐 지령이야 뭐야 뭐 얼마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령을 드리겠습니다. 너무하네. 우리 뭐 다 우리 회사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니요 셰프님이랑 네. 어느 묘령의 여인이 있습니다. 묘령 여인? 네. 나 장가 가야 돼. 무슨 소리야 지금? 일단 내일 가보자.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지금 여자친구 있는 거. 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자고 오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어디요? 집에 가야죠. 네 가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뭘 안녕하세요. 뭐 원래 만나기로 했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만났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제주 출신 아이돌. 제주 출신 아이돌 픽업해 이지 캠핑장으로 이동하세요. 제주 출신 아이돌 누구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묘령의 여인이 제주 출신 아이돌. 그게 묘령의 여인이야? 에? 제주 출신 아이돌인데 제주 출신 아이돌이 누가 있죠? 픽업 장소는 종합운동장이니까 아니, 가보시면 알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가수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제주 출신은 진심원 씨밖에 모르는데 이게 진심원 씨입니다. 아이돌 아니에요 지금 우리보다 나이 많어. 아니 무슨 차야 이거? 키가? 뭐 특별해 이거 우리 차구만. 우리 차네. 우리 회사 차네. 봐 맞잖아요. 아니 뭐 이거 007도 아니고 이게 뭐 무슨 미션이라고 이게. 자 몰라요. 저 먼저 갑니다. 따라오세요. 네? 가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와 지하철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블루미 건영입니다. 저희 사인CD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블루미 사인CD. 저는 강하니까요. 괜찮아요. 하이! 제가 오늘 패딩을 입고 온 이유는 캠핑장을 가기 위해서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가을 스블루밍 안녕하세요. 블루밍 과장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진짜 아이돌 맞아? 네. 진짜 아이돌이야? 네, 저는 2월 1일에 이게 스테비지의 아이돌이야. 네. 아 제가 오늘 캠핑장 가려고 이렇게 입었는데 어떠세요? 캠핑을 가는 거야? 아니면 저기 어디 뭐 저기 뭐 파고동원 앞에서 뭐 밤을 팔 거야? 저 오늘 캠핑장 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왔어요. 우리 자고 오는 거 아니야 얘야? 아니 자고 오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뭘 없길래? 근데 뭐가 근데 지금 이거 오르태 입을 때 아니잖아 지금. 돗바를 입고 와서 돗바를. 굉장히 더워요. 이거 정말 보온. 아니 보온이나 봐라 지금 뭐 야 온열에 까치가 얼어 죽겠다 야. 아이고 어쨌든 하여튼 우리 뭐 여기 써있는 대로 이지 캠핑장 여기로 갈게요 지금. 고고. 뭐 가다가 뭐 차 안에서 뭐 이야기 좀 해보고. 야 이거 밟지마! 밟으면 안 돼. 아 네. 냄새 난다고. 여자라고 용서 없다고 우리 실장님은. 갑시다. 거. 네. 오케이. 지뢰감네요. 냄새 난다. 야 아이돌 발에서 이 은행 냄새 난다고 하면 누가 믿겠니? 가자. 고! 너 근데 저 진짜 지하철 타고 왔어요. 너 그럼 잠깐 너 진짜 지하철 타고 왔어? 네 진짜 타고 왔어요. 너 그럼 숨을 잠깐만 숨을 둘 셋이면 나하고 18살 차이 나네.
이게 저의 오늘 비밀의 무기입니다. 어! 안 돼! 이거를 오늘 다 돌려야 하니까. 아, 이거 기도원의 다크 아이돌 어디 간 거야, 이거. 아. 뭐야, 저 다크 아이돌은 저기서, 어? 너 뭐하니? 너 찾아다니는데 지금 뭐하니? 저 오늘 대표님께서 다 돌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거 아까 이거 그거 아니야? 먹을 거 있던 거 아니야? 먹을 게 아니고 저희의 신이었습니다! 저 대표님 얻어올... 팔아코 먹는 거 사와 이거! 제가 다 얻어올게요. 어? 이거 드리고 얻어오겠습니다. 이거 지금 뭘 얻어오냐? 이거 좀 줘봐. 아, 나중에. 나중에? 돌려야죠. 어, 이따가 돌려야. 야, 원래 식구경이야 뭐든지. 어? 안녕하세요, 블루밍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인사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갈까요? 지금 비 오기 전에 빨리 하고 가야 돼. 저거 다 돌려야 되는데. 저거는 언제든지 돌릴 수가 있어. 저 오늘 저 못 돌리고 가면 저 회사 못 가요. 야, 바보처럼 여기서 돌릴 필요가 있니? 이따가 고속도 톨게이트에서 차 주워줘. 야. 조금 더 있고. 야, 그냥 근데 네. 야, 빨리 뭐 먹을 걸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니? 아, 이거 안 열. 너 그거 열지 말고 일단 내가 열어줄게. 내가. 아! 바보야! 야, 이렇게 하면 컴인데 이걸 열려고 했어. 이거. 아, 이게 뚜껑이 아니었어요? 야, 진짜. 아. 나도 처음 봤어. 야, 일단 좀 불 붙일 줄 알아? 아, 당연하죠. 붙여봤어. 제가 채들이 정리 어때? 제가 옛날에 제가 붙여봤어? 네.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너무 많이 돌린 거 아니야? 그게 지금 표정이야. 아니요. 잠시만. 오, 됐어. 이렇게. 내가 데리고 온 거냐, 모시고 온 거냐? 야, 붙여. 잠시만. 야, 이런 거 이 정도 해줘야 이게 좀 붙지. 와. 와, 야, 반딧불 같아요, 반딧불. 어느 동네 반딧불이 그렇게 생겨? 이제 여기에. 붙나요, 불이 그럼? 어, 원래는 수세 담궈야 되는데 빨리 수세 만들어야 되니까. 세븐님 큰일 났어요. 야, 비 키운데 어떡해. 비와요. 어. 야, 이거 불 안 붙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지금 저기 봐봐. 네. 저렇게 불빛이 들어오고 있으면은, 아니 이제 불빛이 된다. 저렇게 불빛? 불이 나고 있으면은 사실 요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요리 못하지. 불이 좀 이렇게 숨이 죽은 다음에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 네. 뭘 하면 좋을까? 너 바비큐에서 바나나 구워 먹어봤어? 아니요. 안 와봤어요, 한 번도. 야, 너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했대.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자, 바나나 갖다 재밌는 요리 할 건데. 이제 바나나를 네. 일로 가려면 안 돼.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서 이렇게 카즙을 살짝 넣어. 오케이. 그러게 짝하고 걸어줄 거야 이렇게. 그렇지? 네. 이렇게. 오. 이렇게 뚝뚝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놔. 오. 바나나에 초콜릿이라. 먹기 싫어? 아니요. 너 먹고 나서. 아니 뭔가 그 새로운 조합 같은 그런 느낌? 완전 이게 먹고 나면 그 진짜 딱 먹을 때 되면 너 깜짝 놀랄까? 캠핑 가면 애들은 뭐 어른들 고기 먹으면 안 먹어. 그냥 이런 거 하나 줘도 돼. 내가 놀게 놔두고. 이제 바나나를. 네? 오! 우와. 오! 오, 굴냄새. 불났었지. 불난 소리야. 불난 소리야. 우와! 우와! 아, 바나나, 근데 이게, 바나나가, 이거는 이렇게, 통통이 불어있지? 네, 바나나도 있고, 지금, 초콜릿도 다 익었어. 자, 이쁘게 세팅을 해보자. 어머, 그 냄새가, 그, 짜장라면이에요. 어? 냄,
짜증나면. 너 지금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 셰프님. 어. 여기. 그 여기 뭘 괜찮아? 바나나 계산? 끝에. 짠짠짠. 짠. 짠. 뭐? 아 그거 그거 안 불었어? 아 마늘 못 넣겠어. 마늘 못 넣겠다고? 네. 물 줄까? 오. 그거? 그래도. 맛있어요. 그치? 야 이것도 먹어봐. 조금. 너 입술 다 까진 거 아니야? 노래 부를 수 있겠어?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근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애들 이거 주면 애들 그냥 간다니까 애들은. 와. 응. 근데 달콤하면서 살짝 그 바나나의 어. 그 짜장라면 맛이에요. 이게 짜장라면이야? 이거 뭐 어떤 맛이야 이거? 짜장라면. 아이 짤 빼자 그냥 돌 혀가 테이스트가 돌이야. 빨리 오세요. 아,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저 카메라 보고. 아 뜨거워요. 카메라, 뜨거워. 조심해요. 야, 카메라 보고. 너 자, 먹어봐. 어 입천사 괜찮으세요? 괜찮죠. 뭐 째려 보지? 야 무슨 맛을 해주고 가야지. 맛있어요. 어. 가져가서 드세요 이거. 안 먹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단 거 안 좋아하셔요? 아 가져가서 드세요. 가져가서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한번 뜨거우니까 뜨거우면 손 드세요. 절대. 굉장히 아, 입 대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한 눈물 딛고 와서 먹이시면 큰일 납니다. 입 다 빠져요. 너 아니 그거? 아니. 자 이제 집게를 씻어서 네. 이제 불을 정리해서 이제 고기를 굽자. 네.